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요번 주 들어가지고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힛웨이브 워닝도 계속 주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뭐 곳곳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레이크 엘시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12살짜리 아이가 PE라고 해가지고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체육시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간 때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 액티비티를 하다가 갑자기 콜랩스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네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재빠르게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아마도 이것은 네, 힛과 굉장히 또 연관이 되어 있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덥다 보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웬만해서는 이런 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 왜 이렇게 더웠을 때 네, 체육 시간을 이렇게 또 갖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는지 네,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덥다고 하면은 이런 피지컬 에듀케이션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네, 안 하고 네, 그냥 뭐 딴 걸로 대체를 하는데 아, 이렇게 또 더운 날 이렇게 체육 시간에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12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말이죠. 예,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LA에서 이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웨스트레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웨스트레이크 하이스쿨에서 네, 요번에는 또 요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풋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풋볼, 네, 이 학교 학생 이제 선수라고 합니다. 이 풋볼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아스마 있지 않습니까? 네, 천식에 또 갑자기 식이 오는 바람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처음 두 뉴스가 이렇게 또 학교에서 네, 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네,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두 개가 또 비슷한 일이 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네,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네, 상가군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네, 이 또 좀도둑에 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이 웨스트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레이크에 있는 어느 이제 기타 센터라고 해요. 기타 센터라고 해가지고 악기들을 파는 네, 그런 상점이 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놀러가고 그랬는데 여기 기타 센터에서 어느 한 여성이 기타 두 개를 들고 그냥 유유히 이렇게 또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이 기타 두 개가 이렇게 또 도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좀도둑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매시 그랩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래시몹 형태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훔치는 그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높아져가지고 좀도둑은 웬만해서는 이제 깜빵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더 많은 이런 좀도둑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또 백인 여성입니다. 백인 여성이 기타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지금 경찰은 이 백인 여성을 계속 이제 쫓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이 백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연락 좀 달라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좀도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뉴스에서도 이 조그만 거라도 훔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잡힐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조그만 거라도 훔친다고 하면은 모두 다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매상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많이 이런 좀도둑들이 성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제대로 잡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네, 더 많은 이런 스매시 앤 그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찰이 조그만 것이라도 지금 계속 잡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작 그랬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장렬이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이 노인분들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위리어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이제 동쪽으로 붙어 있는 이 도시 위리어에서 이 스타빙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칼에 이렇게 또 찔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두 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의 이 노인분이, 이렇게 또,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는 지금 현재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달아나가지고 경찰에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쫓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타고 있었던 이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 이렇게 또 도망가, 위리어에서 이렇게 또 도망가가지고, 온타리오에 있다가, 그 온타리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친오 지역에 차량을 버리고, 아직도 달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네. 야, 이거 또라이 새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제발 좀 이런 또라이 새끼들 모두 다 싹 다 경찰들이 잘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플러튼에서 또 가까운 곳인 브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브레아에서 어제 어느 이제 아파트멘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멘트에서 어느 한 남성이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브레아 있는 어느 이제 아파트에서 총성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한 채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이 용의자를 지금 쫓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경찰은 별다른 정보는 더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 역시 여기 캘리포니아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이 진짜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이제 여름이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끝나가면서 이제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요번 겨울도 굉장히 좀 외탈 거다. 굉장히 좀 축축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사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여기 캘리포니아가 한동안 엄청나게 가뭄이었거든요. 가뭄이다 보니까 한 뭐 6년, 7년, 8년 정도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수들마다 그 수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저번 겨울부터 이 많은 비를 지금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에도 아마도 굉장히 외탄 이 웨더가 될 것 같다.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릴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이랑 비슷하게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엘니뇨가 이렇게 또 다가오게 되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가가 이 바다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해수면의 이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또 증발이 되게 되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를 저번 겨울부터 이렇게 또 내리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엘니뇨가 아마 한 5, 6년 동안 계속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제 겨울마다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캘리포니아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렇게 관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관통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입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달리아의 이 허리케인이 바람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 속도가 125마일 퍼 아워로 이렇게 굉장히 센 바람을 이렇게 또 동반을 했다. 뭐 폭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네, 뭐 전신주 같은 것들도 뭐 쓰러지고 뭐 나무도 뽑히고 홍수도 나고 네, 뭐 전선들 같은 거 끊어지다 보니까 전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네, 그러면서 1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또 손실을 입힌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허리케인 때문에 3명 정도가 아마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작년에 있었었던 이 허리케인 이안보다는 약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한때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 해상으로 이렇게 또 플로리다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었을 때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4까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플로리다에 들어오게 되면서 허리케인이 갑자기 이제 2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으로 이렇게 또 작아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25만 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람 같은 것도 굉장히 세가지고 주유소가 이렇게 또 무너졌었다고 하네요. 네, 이 건물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1빌리언 정도 가량의 손실이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 플로리다를 지나가지고 오늘은 또 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이렇게 또 피해를 이렇게 또 입히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플로리다는 어제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지나가게 되면서 오늘부터는 복구 작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 플로리다를 강타하게 되면서 지금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지사인 이 디센티스랑 이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플로리다에 디자스터 디클레레이션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나 여기 하와이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산불이거나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음모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구온난화 같은 거 곧딴 거 없다. 네, 이 기후변화 같은 거 곧딴 거 없다. 네, 그냥 일어나는 그냥 자연재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지구온난화가 진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들 때문에 배출하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들 때문에 지구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그런 거를 믿지를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는 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발 이런 음모론자들이 세상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있지 않습니까? 이 미치 맥코넬이 어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허공을 응시를 하면서 또 30초 동안 이렇게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정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라는 게 이렇게 또 도마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이 한 두 달 전쯤이죠. 네, 두 달 전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기자가 뭘 물어보는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30초 동안 이렇게 30초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멍 때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어제도 또 비슷한 일을 또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이 미국을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이거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노인 정치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화살이 지금 꽂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미치 맥코넬이랑은 나이가 같거든요. 네, 81세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77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둘 다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냥 편안히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일을 놓지를 않고 제대로 이거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아니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도 대답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공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다. 30초 동안 이걸 또 두 달 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나이가 진짜 많이 드셨거든요. 80세를 넘으신 분들이 진짜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쯤 했으면은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면은 네, 이만하면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트럼프는 이제 얼마 전에 네 번째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졸지아주에서 일렉션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한 것에 대한 네, 그런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not guilty다. 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 브레이그먼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출두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뉴욕 검찰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뉴욕 검찰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트럼프가 사기를 쳤다. 네, 이것은 분명히 사기다라고 하면서 네, 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기를 쳤냐면은 트럼프가 네, 은행으로부터 네,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엄청나게 부풀렸다. 네, 자신은 네, 2.2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네, 자산가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부풀려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다. 라고 지금 네, 이 뉴욕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 사기꾼 맞고요. 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이제 부풀려 가지고 대출을 엄청나게 땡기기 위해 가지고 네, 이렇게 부자들이 네,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 가지고 막 돈을 막 엄청나게 쓴 다음에 그거 다 갚지 않고 네, 그냥 저세상 가거든요. 사회에 좀 나쁜 영향만 주는 이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죠. 네, 모든 것을 네, 이 빚을 이용을 해 가지고 네, 돈을 엄청나게 땡겨 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펑펑 쓰고 네, 그리고 다 갚지도 않고 네, 하늘나라 가고 네, 그러면은 그 모든 빚이 다 이 미국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네, 이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트럼프는 분명히 빚 하나도 갚지도 않고 그냥 갈 거예요.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빚들 나중에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네, 예, 그거 다 예, 이 미국 사람들의 부담으로 예,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 있는 이 교수 두 명이 유명한 이제 법학 교수라고 합니다. 예, 이 교수 두 명이 트럼프는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 글을 이렇게 또 예, 적어가지고 예,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예, 왜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수 없는지에 대한 예, 그런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은 어멘드멘트 14을 본다고 하면은 수정헌법 14조를 본다고 하면은 반란 가담자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수정헌법 14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그거의 이제 주동자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미국을 향해 가지고 이제 반란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유명한 법학 교수 두 명이 이렇게 글을 써내게 돼가지고 지금 이 스테이트 일렉션 오피셜들이 이 수정헌법 14조에 돼가지고 지금 계속 스터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과연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인지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논란이 이렇게 계속 일으키면서 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대법원을 본다고 하면은 보수파가 6명이 있고 그리고 이 진보파가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에는 그냥 대통령 후보로 그냥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별의별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잘못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진짜 화가 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마우이에서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또 산불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그리고 이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실종자들 수가 수백 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마우이를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나 심각한 재난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마우이에 여행 오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고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마우에 사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산불에 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우에 사람들이 여행을 오지 않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생계가 곤란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와이로 여행 좀 와달라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하와이 마우이에 여행을 가더라도 좀 책임감 있게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산불난 곳은 아직도 좀 거의 재난 상황이거든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우에 여행을 오더라도 이런 산불난 곳은 가지 말고 다른 곳들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돈을 써달라는 그런 소리이죠. 마우이가 완벽하게 여행지다 보니까 여행으로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우이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경제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계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는 여행 좀 와달라라고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리스폰시블리 하게 말이죠. 책임감 있게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게 지금 2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빠져나온 것에 대해가지고 철군한 것에 대해가지고 2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역사상 가장 큰 에어리프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록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오스틴 이 미국 국방장관도 나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군한 지 2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이제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을 향해가지고 추모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갔다가 괜히 돈만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정도만 하고 빨리 돌아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철군한 지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이 지난 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현재 이 탈레반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고 있는데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마리화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화나가 이 연방 차원에서 좀 약한 약물로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 보건국에서는 이 마리화나를 저위험 약물로 분류를 해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지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40개 주에서는 이제 거의 다 합법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화나를 이 저위험 약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합법화가 될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제 경고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리화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마리화나에 대해 가지고 찬양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덜 위험한 건 줄 안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담배보다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중독성도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리화나를 처음에 이렇게 또 접하다가 나중에는 이 마리화나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또 좀 더 강한 환각을 원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마약에 이렇게 또 손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는 반댈세.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어제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카고 이 와이트삭스 이 야구 경기에서 여성 3명이 총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시카고 이 경기장에서 이 야구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야구 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 3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총이 이렇게 또 총알이 이렇게 또 날라 들어와가지고 3명이 총상을 입어가지고 어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 총을 쏜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총을 쏜 거 같아가지고 이 경기도 잠깐 이렇게 또 멈추고 그리고 뭐 난리가 나면서 경찰이 계속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날라온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경기가 계속 이렇게 또 진행 중에 이렇게 또 총을 맞았다고 하니까 누가 쏜지도 이렇게 또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총소리 같은 것도 또 안 들렸나 봐요. 사람들이 누가 쏜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도 이 총알은 이 와이삭스의 경기장에서 발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발사가 됐다가 이렇게 날라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뭐 루머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장에 간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메랄 디터터도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네, 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도 다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총기를 들고 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경기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루머를 본다고 하면은 몇몇 사람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총을 배에다가 이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숨겨 들어와가지고 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루머가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고 아직 아무도 잡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경기를 보다가 총알이 팍팍 날아와가지고 총을 맞는다? 야 역시 시카고는 이런 총기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에서 이 흑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혐오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느 이제 21살 이제 백인 남성이 총기를 이 흑인 커뮤니티가 많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달러 제네랄이라는 어느 이제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세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인에 대한 이 디테일이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백인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가정 폭력 같은 거를 당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형한테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 그런 약도 먹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정신병원에서 준 그런 약도 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퇴학도 당하고 실직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약도 먹지도 않고 이제 정신병에 관한 약도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흑인들에 대한 헤이트 그런 얘기를 막 쓰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합법적으로 총을 또 샀다고 하거든요. 합법적으로 또 총을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NRA에서 이 정신병자가 이렇게 일으킨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총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시시피에서 미시시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가장 긴 악어를 이렇게 또 잡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미시시피 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알리게이터 이 악어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어들의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사냥 허가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냥 시즌인가 봐요. 이 미시시피에서는 이 악어들에 대한 사냥 시즌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역사상 이 미시시피 역사상 가장 커다란 악어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야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무슨 공룡 같네요. 공룡. 공룡 같은 14피트 3인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이런 악어를 잡았다라는 그런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4피트. 와 뭐 건물 거의 2층 높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2층 조금 안 되지만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캐나다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연구 결과냐면은 이 홈리스들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은 마약도 하고 노름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리스들한테 이런 노숙자들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캐나다 연구팀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에 있는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또 그룹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서디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뭐 7,500달러 주고 뭐 7,500달러 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또 봤다고 하는데 다 편견이었다고 하네요.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하니까 이런 마약 같은 거나 노름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또 사 마시지 않고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구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살면서 집세 내고 사 먹을 거 사 먹고 그런 걸로 다
돈을 썼다고 합니다. 네, 저축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은 다 이렇게 마약하고 술주정뱅이고 뭐 노름하고 그런 걸로만 이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 편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캐나다 연구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캐나다 이 온타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어느 한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느 한 트럭이 이 꿀벌들을 이렇게 가득 싣고 이렇게 또 가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 꿀벌 통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일대가 500만 마리의 벌꿀들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게 되면서 소동이 있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소방 당국에서는 이 길을 지나다니는 이 차들한테 이 창문을 모두 다 닫고 달려라. 이 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또 벌 소동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 혼조세로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오르다가 지금은 또 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별다른 변동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PC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PC 지수라고 해가지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7월 달에 3.3%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3.3%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서 예상치와 이렇게 부합을 하기는 했다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이 미국 사람들은 스펜딩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연준에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은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Jobless 이제 클레임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한 4천 건 정도가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계속 리테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업자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실업자들 수가 이렇게 또 줄어들고 그리고 이 PC 지수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부합은 됐지만 그래도 높은 상태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불안불안하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 그냥 혼조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이제 몇몇 개가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 시한폭탄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집값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내려가고 오히려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모기지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이런 이제 리스비, 이 집세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고차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들도 처음에는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병원비라든지 그리고 뭐 휘발유 가격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대로 가다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불안불안하고 있다. 이런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잡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인들의 이 크레딧카드 빚 있지 않습니까? 이 크레딧카드 빚이랑 그리고 이 오토론들, 이 자동차 론 받은 것들, 자동차 대출 같은 것의 연체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연체율이 지금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이제는 네, 오피스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우리들은 뭐 굳이 오피스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 계속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직원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이 아마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너네들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피스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이 주 3일만 네,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네, 해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아마존 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뭐 그런 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재택근무 그만하고 네, 어느 정도 좀 네, 이 오피스로 와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직원들은 이제 조금씩 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그래도 잘 오지 않다 보니까 네, 출퇴근 기록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처럼 네, 출퇴근 기록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소셜미디어가 네,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SNS 이용자들이 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네, 계속 해가지고 비공개로 네, 계속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공개로 계속 바꾸고 있으면서 뭐 DM 있지 않습니까? 네, 디렉트 메시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소규모 이런 그룹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거 하고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게시물 같은 것들을 이제 거의 안 올린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다 돌려가지고 네,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네, 이 폐쇄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NS가 앞으로 조금 네, 불안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용자들이 네, 이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인스타그램들 본다고 하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플루엔서들이 네, 너무나 네, 좀 네, 비현실적인 그런 사진들만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 같은 것들도 네, 정말 뭐 제대로 된 것들만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네, 좀 위축이 들어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는 네, 공개적으로는 안 올리려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SNS도 네, 머지않아가지고 네, 인기가 그냥 아주 그냥 폭삭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프리고진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프리고진이 얼마 전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푸틴이 또 네, 암살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프리고진이 사망하기 전에 네, 찍었었던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네, 뭐 3-4일 전에 찍었었던 영상이 이렇게 또 네,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는 이 프리고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 이동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 나의 건강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고 나는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하고 내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는지 뭐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잘 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동 중에 차량 이동 중에 이렇게 또 찍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네, 이 러시아 모스크바 갔다가 네, 뒤졌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 이 프리고진이 네, 이 구태타를 한 다음부터 네,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비행기 같은 것들이나 뭐 탈 것들에 대해서 뭐 먹는 것들에 대해서 암살 당할까봐 엄청나게 조심을 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뛰는 놈 위에 또 나는 놈 있지 않습니까? 네, 푸틴이 더 이렇게 또 정교하게 모든 것을 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암살을 하려고 정교하게 이렇게 또 짜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네, 푸틴한테 이렇게 또 네, 암살 네, 폭탄에 의해 가지고 프리고진이 이렇게 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월시존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네, 침체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공장들도 좀 네, 지표가 별로 안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하우싱 같은 것들, 이 부동산 같은 것들도 네, 계속해서 네, 지금 나빠지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소비자 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지출 역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중국이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에 반해가지고 중국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 2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튼튼하다, 회복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작정을 하고 중국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대로 쭉쭉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일본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요것인데, 여기 CNN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난민촌이 있는데, 난민촌에 있는 이 무허가 건물에서 이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74명이나 사망을 했다. 영유아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망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난민촌에 있었었던 홈리스들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이나 이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불이 이렇게 빌딩에서 이렇게 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삼가고 있는 명물 빌고요.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